가면서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위험해서 공간이 작아서 잘 못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촬영하는 게 있고요. 네. 앞에는요. 이거는 이거를 여덟 팔자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작동을 합니다. 네. 그럼 시동이 걸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이게 좌우 앞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위로 일단 올려야 되겠죠? 이륙을 시킵니다. 네. 자, 이게 굉장히 정교해요. 지금 이대로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제가 이게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자, 한 바퀴,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고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정시계 방향으로, 예, 돌아갑니다. 자. 자,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가고요. 예. 그러니까 뒤로 가고요. 예. 지금 더 뒤로 왜 안 가냐면, 여기랑 부딪힐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센서가 있어서 똑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격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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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이게 바람이 생각보다 엄청 세요. 저기 날아가는 거 보시죠? 예. 자. 자, 그러면 이게 움직이면서 이게 회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자. 두 가지 스틱을 동시에 움직이면요,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깐 내려놓고, 자.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면서 촬영될 때. 자, 좀 더 이게 공간이 좀 작아서, 자, 이렇게 하고서, 이거 더, 자, 아이고. 랜딩이 되어버렸네. 자,
잠깐만요. 다시 떼, 다시 올려볼게요. 여덟 팔자를 눌러주고, 자, 요 상태에서 앞으로 가면서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위험해서 중간이 닫아서 잘 못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아무튼 이게 엄청 정교해요. 그래서 절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자, 일단 네, 이거를 한번 저 앞에까지 가볼게요. 잠깐만요. 정면을 맞추고 네. 이제 가다가 섭니다. 제가 앞으로 가게 하고 있는데도 안 가요. 왜냐? 앞에 센서가 있어서 벽에 장애물을 인식했기 때문에 안 갑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뒤로 불러와 볼게요. 자, 자, 뒤로 오다가 자, 이제 벽이 가까워지면 화면이 가까워지면 이제 멈춥니다. 왜? 센서 때문에 절대 안 가요. 네. 그래서 뭔가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랜딩 시키고 착륙하겠습니다. 네. 네.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